안녕하세요. 비트코인 연구소장 쟈니엘입니다. 여러분들은 BTC 원래 어떤 거 사용하시나요? 각자 취향에 따라 다른 것을 사용하실 거예요. 자, 그럼 BTC 채굴자들은 어떤 노드 클라이언트를 사용할까요? 이들이 사용하는 노드 클라이언트도 원래 랩처럼 다양한 제품이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적어도 지금은 말이죠. 하지만 과거에 블록스트림이 비트코인 코어를 장악하기 전까지만 해도 비트코인 생태계에서는 여러 가지 노드 클라이언트가 경쟁하고 있었어요. 그러나 2017년 이후 블록스트림에 의해 이 생태계가 중앙화된 이후부터는 사실상 모든 채굴자들이 비트코인 코어의 노드 클라이언트를 이용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블록스트림과 비트코인 코어는 노드 클라이언트 소프트웨어를 독점 공급하는 지위를 활용하여 게임의 룰 자체를 변경할 수 있는 막강한 권력을 얻게 되죠. 이들이 탈중앙화라는 슬로건을 앞세워 모든 비판 논자들을 숙청한 결과, 이 BTC 생태계는 이들에게 완벽히 장악된 거예요. 즉, 완벽한 중앙화를 이룩한 것이죠. 먼저 이들은 비트코인 코어를 장악합니다. 비트코인 코어는 당시 여러 노드 클라이언트 중 사토시 본인이 직접 개발 및 운영하던 클라이언트 프로젝트를 이어받은 것이었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타겟이 된 것이죠. 그리고 다음 목표는 가장 영향력 있던 오픈 커뮤니티 레딧이었어요. 이들은 사회공학 전문가들을 동원해 레딧을 장악합니다. 이후 이 여론 장악력을 앞세워 채굴자들과 거래소를 포섭하고 마침내 프로토콜 제어권까지 완전히 장악하게 되죠. 프로토콜은 그 어떤 권력도 자의적인 행사가 불가능하도록 하기 위해 비트코인 생태계 내의 영원히 변치 않는 헌법으로서 규정된 것입니다. 이러한 프로토콜을 제어한다는 것은 입맛에 맞게 헌법을 수정할 수 있는 막강한 권력을 독차지했다는 의미예요. 이렇게 비트코인이라는 혁신의 봄이 블록스트림을 앞세운 금융 엘리트 기득권 집단에 의해 짓밟히게 되자 비트코인의 진정한 혁신을 추구하던 많은 사람들이 문제 제기를 하고 이에 맞서 싸우기를 선택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비판의 목소리는 철저히 검열되거나 다양한 가짜 뉴스나 악마적 편집에 의해 왜곡되었고 심지어 인신 공격으로까지 이어졌죠. 오늘 영상은 2015년부터 2018년까지 비트코인 프로젝트가 어떻게 망가져갔는지, 이 BTC 프로젝트가 어떻게 망가져갔는지, 과거의 현장에서 생생히 느껴볼 수 있는 게시글 하나를 가져왔습니다. 글로벌 엘리트들이 비트코인을 침공했습니다. 저자는 일라이 에프람. 비트코인은 글로벌 금융 시스템의 변화를 추구하는 자유주의자들의 열망에서 비롯되었습니다. 중앙화된 특정 집단에 의해 조종되거나 지배받지 않는 변화, 은행 시스템의 장벽과 인위적인 통제에 기반한 통화 시스템을 깨트리는 변화. 이러한 변화는 하나의 발상에서 출발하여 창조자이자 발명가인 사토시 나카모토에 의해 비트코인이란 현실이 되었습니다. 그는 그의 백서에서 제기한 문제의 해법을 스스로 설계하고 작성한 코드로 제시했습니다. 이제 세계는 진정한 피어투피어 전자 현금 시스템을 갖게 되었고, 이 시스템을 통해 전 세계 어디로든 가치를 지닌 돈을 거의 무료로 전송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후 거의 10년이 지난 현재, 비트코인은 네트워크 혼잡으로 인해 제 기능을 못하여 더 이상 소액 거래 용도로 사용할 수 없는 시스템이 되었습니다. 이 지경이 된 이유는 그말 많은 1메가바이트의 인위적인 블록 크기 제한 때문입니다. 사토시 나카모토가 소스 코드 저장소와 네트워크 얼럭키를 케빈 안드레센에게 넘겨주고 자리를 비운 여파가 눈덩이처럼 불어나 결국 기업 엘리트들이 비트코인 점령 시도로 이어진 것은 아마 창시자 자신도 예상치 못했을 것입니다. 비트코인 코어는 2014년에 설립된 회사 블록스트림의 자금 지원을 받고 있으며 이 회사는 아담 벡과 맥스웰이 이끄는 기술 회사입니다. 이 회사의 경영진은 어떤 상황에서도 블록 용량 증가를 허용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어요. 평균 거래 수수료가 1달러씩이나 하면 뭔가 문제가 있는 게 아닐까 하는 게 당연한데도 말이죠. 블록 사이즈 증가에 대해선 논의조차 허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비트코인이 중앙 집중화되고 검열되고 통제된 대상이 되고 있다는 것은 실로 아이러니가 아닐 수 없습니다. 자본주의자와 엘리트주의자들이 태도를 보면 그들은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선 무슨 일이라도 할 기세입니다. 비트코인이 위협으로 느껴지자 그들은 개발팀을 접수해버렸습니다. 고분고분하지 않았던 기존의 개발자들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점차 축출되었고, 그 빈자리는 그들 입김대로 움직이는 개발자, 블로거, 여론 기술자들로 채워졌습니다. 이제 이들은 하나같이 블록 크기를 절대 늘려서는 안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블록스트림이 이러는 데에는 두 가지 원동력이 작용합니다.
이 원동력은 스펙트럼의 양극단에 있지만 서로 긴밀히 연결되어 있어요. 첫 번째 동력은 조직의 경영진과 블록스트림의 자금을 지원하는 이들로부터 나옵니다. 예를 들어 빌더버그 그룹 산하의 악사 스트라테직 벤처스가 블록스트림에 수백만 달러를 투자한 사실은 잘 알려져 있죠. 블록스트림의 7,600만 달러 자금 조달은 비트코인 코드를 상업적으로 확장하고 사설체인, 공공체인 및 일부는 중앙집중식 솔루션에서 운영되는 다양한 오프체인 솔루션을 개발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이런 대규모 개발 자금 지원은 비트코인의 미래를 중앙집중식 경로를, 즉 세컨드 레이어 솔루션인 세그윗 활성화로 이끌고 있으며 이는 블록스트림에 더 많은 통제력을 주고 그들이 상업적 이익과 밀접하게 연결되게 할 것입니다. 두 번째 동력은 블록스트림 직원들로부터 비롯됩니다. 블록스트림이 세그윗 활성화라는 자신들의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면 그들의 조직은 더 이상 엘리트들의 목적에 부합하지 않게 되어 자금 지원을 받지 못하게 될 것이라는 점, 즉 직원들에게는 이것이 생존의 문제라는 것이죠. 블록스트림이 수백만 달러의 투자금을 거저 얻은 게 아닌 만큼 블록스트림은 비트코인 클라이언트 지배력을 쉽게 놓지 않을 거예요. 우리가 싸워서 되찾지 않는 한 그런 일은 절대 일어나지 않을 거예요. 비트코인 커뮤니티에 깊게 참여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이 싸움이 얼마나 지저분하게 진행되고 있는지 잘 알고 있습니다. 다양한 포럼에서 블록스트림의 의제에 반하는 게시물은 삭제되거나 숨겨지며 금지되기도 했어요. 그나마 다행히도 비트코인 코어가 확장성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진지한 의도가 없다는 사실을 깨닫고 놀란 채굴자들이 많아지면서 지난 몇 달 동안 비트코인 코어의 클라이언트 점유율이 소폭 하락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가장 큰 채굴풀 중 하나인 앤트풀은 최근 블록스트림의 코어 클라이언트에 대한 주요한 경쟁자인 비트코인 언리미티드 클라이언트로 전환을 시작했습니다. 비트코인 언리미티드는 더 큰 블록 크기를 지원하며 그 채택이 증가함에 따라 블록스트림은 점점 더 절박한 사회조작 전술을 사용하고 있어요. 수많은 사회공학적 속임수가 동원되었는데 그중 주요한 전략과 예시들을 나열해보겠습니다. 1번 주의분산. 비트코인 네트워크가 현재 마주한 실제 문제는 네트워크 혼잡에 따른 처리 지연과 치솟는 수수료 비용입니다. 블록스트림의 지지자들은 수수료를 수동으로 설정할 수 있도록 지갑을 업그레이드해서 더 비싼 수수료를 지불하면 거래가 처리될 것이라고 합니다. 이는 문제의 본질을 전혀 해결하지 않는 전형적인 주의분산 방법입니다. 오히려 사용자들을 당황하게 만들고 문제가 사용자들 그들에게 있다는 오해를 만들죠. 2번 병주고 약주기. 1메가바이트 제한은 인위적으로 만들어진 것이에요. 오해하지 마세요. 이 제한은 사토시가 중간에 스스로 설정하긴 했지만 그는 비트코인이 더 많이 사용되면 그에 따라 이 제한값도 늘려나가야 한다고 분명하게 이야기했습니다. 1메가바이트 용량 제한을 고수해서 문제를 의도적으로 남겨놓는 것은 세그윗을 추진한 이유를 만들기 위해서예요. 3번 품질 저하. 네트워크의 품질은 계속 악화될 것이에요. 수수료는 선형적으로가 아니라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곧 웨스턴 유니언의 송금 수수료가 맞먹게 될 것입니다. 이 전략은 정부나 혁명가들이 어떤 사회경제 시스템을 바꾸려 할 때 쓰는 수법입니다. 지연 전략. 블록스트림의 지지자들은 연불 배우듯 고통스럽지만 필요하다라는 말만 반복합니다. 상승하는 수수료는 비트코인의 성공의 부산물이라거나 성장하는 네트워크의 초기 문제라고 주장합니다. 실제로는 간단한 해결책이 바로 우리 눈앞에 있다는 점. 단 한 줄의 코드 변경으로 해결된다는 게 진실이에요. 5번 지적 우월성 유지하기. 코어 개발자들은 그들이 비트코인에 대해 무엇이 최선인지를 그들만이 안다고 주장합니다. 왜냐면 그들이 뛰어난 개발자들이기 때문에. 그러나 실제 세상은 그렇게 돌아가지 않아요. 대부분 실전에서는 사용자가 무엇을 원하는지, 무엇을 필요로 하는지에 대해 개발자들이 결정하지 않습니다. 개발자들은 코딩은 할 수 있겠지만 그들이 경제학자도 아니면 비트코인을 결제 수단으로 사용하는 사업주도 아닙니다. 6번 반란에 대한 죄책감 유발하기. 블록스트림의 시각에서 보면 비트코인 언리미티드를 지지하거나 블록 크기 증가를 지지하는 사람들은 비트코인의 다양한 기능으로의 확장성을 저해한다고 비난받습니다. 그들은 이를 세그윗을 막는 행동으로 간주하죠. 반면 세그윗은 매우 작은 블록 크기 증가만을 제공할 뿐 아니라 활성화되는데 오랜 시간이 걸리며 그 용량 증가가 실현되는 데도 시간이 많이 필요합니다. 그때가 되면 이미 너무 늦은 상황이 될 것이에요. 반면 비트코인 언리미티드가 채택되면 현재의 문제를 즉시 해결할 수 있습니다. 7번 비판적 사고를 종교적 열정으로 폄훼하기. 저는 사토시의 백서를 지지한다는 이유로 사토시를 숭배하는 사람처럼 사토시 맹신자처럼 비난받은 경험이 있습니다. 사토시는 신이 아니다 라고 수없이 들었어요.
실제로 사토시의 비전을 고수하는 것은 중앙집중식 시스템과는 전혀 다른 것입니다. 이런 자유주의적 관점은 비트코인에 대한 어떠한 신이나 권력보다 훨씬 독립적입니다. 8번, 최악의 시나리오로 겁주기. 비트코인 언리미트를 지지하면 알트코인이 생성될 것이라고 겁을 줘요. 이는 대중이 비트코인에 대해 아무것도 모른다고 가정하며 블록스트림이 자신들의 지적 우월성을 유지하려는 시도에서 비롯됩니다. 비트코인은 어떠한 단체에 의해서도 통제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시장과 사람들이 그 방향을 결정해야 합니다. 비트코인 언리미티드는 가장 인기 있는 비트코인 체인을 따를 것입니다. 비트코인 언리미티드를 사용하는 채굴자들이 더 큰 블록을 채굴하기로 결정한다면 그것은 그들의 선택입니다. 순수하게 기술적 관점으로 보자면 오히려 세그윗이 비트코인에 대해 너무나 급진적인 변화를 재현하고 있고 이론적으로는 세그시야말로 알트코인이 될 수도 있습니다. 블록스트림의 행동은 권위주의적 독선에서 기인합니다. 비트코인 언리미티드가 알트코인을 만들 것이라고 겁을 주는 것은 블록스트림이 자신들만이 진정한 개발자이자 비트코인의 수호자로 여기는 생각에서 비롯됩니다. 이러한 태도는 블록스트림을 비트코인과 동일시하게 만들어 비트코인이 블록스트림 없이는 존재할 수 없다는 믿음을 생성합니다. 원래 비트코인은 어떠한 자금의 도움도 없이 시작되었고 어떠한 투자도 없이 성장했어요. 그러나 몇 년 만에 수십억 달러의 시가총액을 가진 화폐로 변모하자 자연스럽게 돈을 추구하는 회사들이 꼬여들었습니다. 절묘하게도 블록스트림은 2013년에 가격법을 직후에 설립이 되었죠. 다행히 현재 비트코인 언리미티드는 해시율의 4분의 1 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며 비트코인 코어의 지배력은 약화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비트코인 언리미티드가 극단적인 조치를 취했기 때문이 아니라 사실상 원래 비트코인 구현과 일치한 덕분이고 이는 비교적 빠르게 달성된 성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코어 개발자들은 블록 크기 문제에 대해 타협하지 않고 반대 의견을 가진 이들을 공격하고 침묵시키며 금지시켰습니다. 저는 조류가 바뀌고 있다고 믿습니다. 하지만 아직 완전히 뒤집힌 것은 아닙니다. 공격은 계속될 것이며 시도는 더욱 절박해질 것입니다. 경계를 유지하고 특히 새로운 참여자들에게 이 사실을 설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진정으로 우리는 자신이 뿌린 것을 거두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이 탈중앙적 혁명은 독점화되지 않을 것입니다. 네, 여기까지가 저자 일라이 에프라임의 글입니다. 비트코인이 금융 엘리트 집단에 의해 장악되어 날개가 꺾여가는 처참한 과정을 2017년 3월 현장에서 목도하며 안타까워하는 저자의 심정이 잘 드러나 있습니다. 일라이는 비트코인에 대한 이러한 공격에 맞서 그저 안타까워만 하지 않고 맞서 싸웠지만 아쉽게도 이후 벌어진 일은 일라이의 바람과는 정반대의 결과가 되었죠. BTC 체인은 특정 이입 집단에 의해 완전히 장악되었고 Peer-to-Peer Electronic Cash 시스템으로서의 원대한 비전은 폐기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 이렇게 날개를 잃어버린 BTC의 가격이 오히려 지속적으로 상승해서 2023년 현재 2017년 대비 약 10배가 되었다는 것이죠. 과연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요? 다음 영상은 2017년 하반기부터 현재까지 가상자산 시장이 급성장할 수 있었던 비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다음 이야기도 놓치지 마세요.